고민된다. 이 미소분이 제가 왜 고민을 하냐면 이 미소분이요 물마름이 진짜 좋아요. 갖고 다육들이 이 미소분 진짜 물마름이 진짜 환상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 미소분은 물을 좀 자주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하기 어렵거든요. 예쁘죠? 이게 얼마짜리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까? 진짜 미소분에 넣는 순간 다육들이 살이 막 빠져, 애들이. 아니 진짜 물마름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최고로 물마름이 좋아. 미소분에. 그래서 미소분에다가 넣을 때는 제가 수분감이 좀 있는. 그리고 미소분도 뿌리가 되게 잘 내리거든요. 사박토에다가 뿌리를 조금 정리를 할까? 사박토를 일단 조금. 헉! 너무 많이 넣나? 너무 많이 넣나? 근데 얘는 철화를 딱 적심을 해가지고 이 모양을 딱 만든 거거든요. 이 뿌리도 금방 내린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뭐더 어떻게 뭐좀 자르네? 이렇게 되네. 아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핀셋, 그러니까는 얘를 좀 퍼뜨려, 그래도. 이렇게 퍼뜨리면 깊이 못 심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로 푹 꽂아서 이렇게 우리 사박토 언니가 심잖아요. 그렇게 심으면 그게 가능해도 이렇게 기대, 이렇게 기대. 괜찮아. 라밀라떼 철화를 얘가 과연 잘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잘서 있을까? 에이, 그건 뭐. 돌을 잠깐 세워주죠, 뭐. 또 한다, 또 한다,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정아, 너 아까 갔잖아, 여기. 이거 봐, 이제 정이가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 정이가 앉아있을 자리가 있어? 찾아보니까? 없는데? 엄마 보니까 없던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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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아냐! 내려와. 애기 내려가. 아웅, 안 내려갈 거야? 야, 너 때문에 엄마 라밀라떼가 공중제비를 해, 돌았잖아. 이 짜스가, 이 짜스가, 짜스가. 다시 심어줘야지. 화분은 이걸 아닌가? 다른 곳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다 해서 제가 아주 그냥 딸딸 묵혀가지고 곰방 예쁜 색을 낼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할수 있지. 앞쪽에다 좀 넣어주고. 원래는 꾹꾹이 하지 마라, 막 탕탕이 하지 마라 하는 흙인데 인간적으로 이 너무나 지금 작은 화분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관계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요? 이번에는 좀 세워서 항상 라밀라떼 분갈이 할 때는 애들을 다 눕혀가지고 그렇게 멋없이 분갈이를 했다면 아니야 또 와, 또 와, 또 와. 우리 염생이 또 왔어. 사이즈가 되게 크거든요, 우리 정이가. 정아, 좀 비켜줄래? 안 돼. 엄마 손 필요해. 엄마 이거 좀 하고 안 내려가려고. 안 돼. 일로 와. 엄마 무릎에 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엄마 무릎에 와 있어. 엄마 얼굴 뽀뽀하지 말고. 어머, 이거 좀 분갈이 좀 하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니땀안 보여.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시야를 가렸어. 지난번에도 니 땀씨 이거 못했단 말이야. 되나 이게? 정이가 지금. 그리고 살짝 기울어지지 않게 여기다 돌멩이를 지금 살짝 고정을 해서 해놓고. 자자자자자. 옳지. 엄마 무릎에 있어. 엄마 무릎에 있어. 옳지. 여기 있어. 놓고. 목대를 살려서 한번 키워보고자 하는 제 욕망이, 이게 잘안 되네. 뒤로 자꾸 넘어가네? 어떡하지? 정아, 얘 이름이 뭐라고? 너 정이, 엄마, 그 다육이 이거 키우는 거 배워야지. 정이도 분갈이도 이제 하고 그래야 돼. 엄마가 정이 사료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정이도 좀 밥값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정아. 정이, 요 다육이 이름이 뭐라고? 라밀라떼. 옳지, 아이고, 잘하네. 다시, 정이, 이 다육이 이름이 뭐라고? 라밀라떼.
왜 말을 못해? 우리 짱이 말 잘하잖아. 짱아, 요다육이 이름이 뭐라고? 제 무릎에 지금 앉아서 좀 보고 있어요. 요다육이 이름이 라밀라떼. 뭐 어때요? 괜찮아? 아이쿠야,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세워놨어요. 살짝. 아니야, 가지마, 정아. 진짜. 엄마한테 똥꼬 보여주지 말고. 와, 자꾸 기우네. 아, 진짜. 여기까지 해놓고 나중에 다시 또 수영을 좀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되나?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조그만한 게 정말, 말 정말 안 된대, 정말. 아, 진짜. 꿀밤을 한대 쥐어 박아줄까 보다. 자, 이번 시간, 라멜라떼 분갈이 하는데, 진짜 쩡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 쩡이가 갔은께. 갔으니까, 얼렁뚱땅 갔네. 자, 마감토를 넣어보고. 라밀라떼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서 딱 고정이 되면 그러면 이 지주대랑은 빼내면 돼요. 네, 요 흙이 지지가 되는 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요? 좀 가만히 좀 있어볼래? 아, 얘는 진짜 조심조심 그렇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라밀라떼, 라밀라떼. 지금 철화를 분갈이했습니다. 글씨를 너무 못 썼는데? 아, 얘가 지지도를 좀 해도 되는데. 안되네. 라밀라떼 철화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진짜 이 화분 저 화분 다 넣어보고 이 화분이 제일 예쁘다 해가지고 요 녀석으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요 화분은 이 미소분은 여러분들 진짜 물마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여기다 식재하시면 다 여기 컨디션 계속 봐가면서 물관리를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요 라밀라떼 한번 볼까요? 일로와. 요 라밀라떼 얘는 제가 좀 오래 키운 녀석인데 이렇게 입장이 짤뚱하고 엄청 통통하죠. 똑같으네요. 그리고 라밀라떼가 살짝 솜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얘가 살짝 아주 살짝 솜털감이 있는 그런 아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